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거대한 IoT망에 연결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IoT망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창의성 있게 만드는 공부를 하는 전공입니다. 하드웨어와 밀접한 피지컬 컴퓨팅에서부터 모바일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소프트웨어의 구현 방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코딩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획 및 개발 기술을 배우고 이를 프로젝트 및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로 전파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계 전공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확장성 있는 융합 전공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디지털 융합 경영, 스마트 농업 등 여러 연계 전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대에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는 1, 2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개론, 컴퓨터 수학, 자료 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등의 컴퓨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이론과 C++,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3, 4학년 때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뿐 아니라 모바일 DIY, IoT 프로그래밍 등 응용 프로그래밍과 영상 처리,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증강 혼합현실 등의 응용 기술을 배웁니다. 그 밖에 전공진로 탐색 세미나를 통해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프로젝트 종합설계 과목에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 방식을 통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단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준별 진로 맞춤형 공학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창의 융합 동아리와 창업 경진 대회 그리고 글로벌 IT 비즈니스 트랙 등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창업 아이템 발굴서부터 특허 출원이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실습실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재택근무에 대한 갈등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재택근무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정부로부터 연간 약 20억 원을 지원받는 국책 사업으로 여러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중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집중 교육인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인 해커톤 참가, 해외 연수 교육, 국내외 기업 인턴십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각종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S마일리지라는 장학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우수한 여성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란 나의 꿈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저희 학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교수님들께서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잘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커리큘럼만으로도 프로그래밍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추후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겼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에는 그루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훗날 진로를 선택할 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전공 세미나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 졸업한 선배님들을 만나서 실제 업무에 대해서 듣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드론 수학회는 드론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여 드론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수학회에서는 매주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를 통해 드론 기초 및 비행이론 학습,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 드론 조립, 드론 비행 연습, 전시회 참가 등 드론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전력, 철도청, 지방광고승무 같은
공공기관과 통신사 KT, SKT, 삼성전자, LG전자, LG CNS, NHN 등과 같은 대기업, 그리고 유라클, 인피니티 헬스케어, MT 오메가 등과 같은 중소, 중견,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좀 더 이론과 실무적인 지식을 심화하기 위해서 대학원에도 진학을 합니다. 학과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라도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학과로 볼 수 있습니다.